우리 다 자리하셔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시편 75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가까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감사함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제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쓰임받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저희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눌린 자,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평강으로 채워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부르
생명.